살아있는 것 같은데? 약간 움직여서 어떤 움직였어. 이것도 살아있는 것 같아. 아살람알라이쿰. 안녕하세요, 다우트키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할랄 음식이에요. 제가 하도 영상에서 이제 한국에서 할랄 음식 찾기 힘들다 이렇게 투정을 많이 부렸는데, 오늘 정말 괜찮은 업체를 제가 발견을 해가지고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할랄푸드 코리아 스타 케이터링이라는 업체고요. 여기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할랄 도시락 그리고 할랄 뷔페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곳이라고 합니다. 너무 궁금해서 일단 친구랑 빨리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Hello, we came 당산 station and we came to eat halal food today. Yeah. Halal Korean traditional food. 와, 너무 기대돼요. 와. Speak English, please. 아, 너무 기대됩니다. There's no English. 위로 올라가면은 저기 할랄 음식점 있습니다. 올라가 볼까요? 할랄푸드, 제 인생 첫 할랄푸드입니다. 그렇습니까? 할랄푸드 in my life. 어? 디얼? 어? 삼촌이죠. 아, different place. 오, 할랄 코리안 푸드. I'm so excited. 들어가니까 이 주방에서 셰프님이 할랄 도시락 만들고 계셨고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었는데 저희는 쭈꾸미, 불고기, 닭갈비 이렇게 세 가지 주문했습니다. 이게 쭈꾸미, 그리고 불고기. 왕갈비 도시락. 이거는 다 할랄인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인증받은 식재료로 만든 도시락. 괜찮죠? 오, 야, 딱 먹방 느낌. 하나, 둘, 셋. 짠. 자, 이게 세 종류를 저희가 주문을 했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 보여요, 비주얼. 비주얼도 일단 장난 아니고 모든 식재료가 할랄 인증을 받은 진짜 믿을만하다. 네. 정말 믿을만하다. 그동안 뭐 할랄 음식 많이 찾으러 다녔지만 100% 할랄 인증된 도시락은 처음 봤어요. 처음이죠, 그쵸? 완전 처음 봤고. 네. 너무 군침이 돌거든요. 네. 지금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런 식당을 알았어? 저한테 감사 고마워하세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맛있는 거를 또 먹으네요. 할랄 푸드로. 비주얼, 비주얼 장난 아니고요. 와, 비주얼 장난 아니죠? 선생님들은 왼손으로 먹을까요, 오른손으로 먹을까요? 오른손. 맞습니다. 그 정도는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밥 먹기 전에 비스밀라. 비스밀라. 뭔가 은전을 하거나 밥을 먹거나 모든 것을 시작할 때 저는 이제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항상 비스밀라라고 말합니다. 무슬림만큼 믿음이 일상생활에 다 이렇게 항상 녹아있는 종교자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비스밀라 한번 먹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 나 너무 배고파가지고 막 허겁지겁 먹을 것 같은데. 나는 치킨, 양념치킨. 한국은 진짜 한국 양념치킨은 진짜 알아진다고 하더라고. 먹고 싶다. 됐습니다. 아, 비스밀라. 비스밀라. 비스밀라 여러분. Everybody 비스밀라. 아, 진짜 맛있네. 아, 이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치킨 스타일이다. 약간 달콤한 한 느낌의 치킨. 불고기. 사실 국내에서 할랄을 하는 그게 많이 없다면. 맞아 맞아. 외국에 들으면 다 멀리서 오고 신선도가 떨어진다고 나 들었는데 이거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 엄마가 집에서 해준 것 같아. 아니 아니 아니. 그거 맛있어. 무슨 소리야. 소풍이나 이런 막년회 같은 데 가가지고 이 정도 클린데 나오면은 진짜 박수 받지. 그 유명한 한솥이나 뭐 이런 데랑 비교해도 이거는 거짓말 아니고 진짜 맛있어. 이 메인 메뉴뿐만 아니라 이 밑반찬들도 너무 맛있어요. 맞아. 와, 데코레이션도 되게 너무 예뻐. 어떻게 계란말이 이렇게 예쁘게 만드냐. 봐봐. 이거는 이제 한국의 옥토퍼스 매운 거. 신선하다. 한국인한테는 매운 정도는 아닌데. 나한테 맵다. 나 형한테 매워. 근데 진짜 신선해. 맛있다. 엄청 부드럽고 쫄깃쫄깃하네. 원래 이제 이런 쭈꾸미는 좀 질긴 게 많잖아. 냉동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냉동 아니야. 내 생각엔 방금 잡았어. 했던 거야. 왜? 왜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약간 움직여서. 좀 움직였어. 이것도 살아있는 것 같아. 왜냐면 치킨 같은 경우에는 할랄 도축된 치킨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거의 없지. 거의 없어가지고 여기는 진짜 내가 밥 먹으러 자주 올 것 같아 이제 앞으로. 밥 빼고 다 먹었어 지금 우리. 밥 빼고 다 먹었습니다. 한국에서 할랄이라고 했을 때 느끼는 편견이 있거든. 왜냐면 냉동식품이 많고 좀 질기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굉장히 부드럽기도 하고 신선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쓰는 도시락인 것 같고 퀄리티에 굉장히 좀 집중하는. 맞아 맞아. 어떤 게 제일 맛있었어? 나는 개인적으로 아, 이거 진짜 고를 수가 없다. 다 맛있지. 다 이거대로 색깔 있지.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이게 제일 맛있는데 이거 먹으면 그러니까 가장 맛있었던 도시락은 가장 마지막에 먹은 도시락. 그냥 뭐 취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추천해드린 거는 다 먹어보세요. 후회 없습니다 진짜. 나는 이제 한국인 무슬림으로서 느끼는 거는 아 진짜 한국이 와 정말 이렇게 할랄 프렌들하게 많이 바뀌고. 네 진짜 개방적으로 가고 있어요. 굉장히 이게 퀄리티 높은 할랄 음식이 이제 드디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기분이 솔직히 너무 좋고. 맞아. 다 먹고 나서는 알함두릴라. 다 먹고 났으니까 배부르잖아. 하나님한테 감사드려야지. 알함두릴라. 알함두릴라. 아 좋아. 이제 가시죠. 알함두릴라 해야죠. 알함두릴라. 네 도시락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또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곳에서 할랄 케이터링도 만든다고 하거든요. 또 이 할랄 뷔페에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또 한번 먹으러 가봤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엄청 뭐가 많네요. 이게 다 할랄 음식인가 봐요. 이렇게 할랄을 이렇게 뷔페로 하는 거는 처음 봤거든요. 진짜 되게 기대돼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예. It's really amazing. Hello. He's from Indonesia. Indonesia and Malaysia. My name is Ed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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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how does it taste? It's good. It's really good. It's similar with the real Korean one. Chicken is very similar to normal Korean chicken. So everything is really good. It's good. I'm planning to go Malaysia January or February. I think you need to do the fan meeting. No fan. No fan? No fan. There's a lot. Seriously. No. No one fan. Fan meeting only me. No one. Signed myself. 사실 뷔페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여기는 아주 괜찮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떡볶이 아주 괜찮습니다. That thing, I'm allergic to the hard way. 할랄 떡볶이. 네 이렇게 할랄 뷔페까지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대표님을 제가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곳에서 정말 할랄 인증된 이런 식품들을 쓰고 있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할랄 식자재를 가지고 한식을 만들고 있고요. 관광 오시거나 비즈니스 오신 분들이 국내에 들어오셔서 이제 한식을 많이 드시고 싶어 하시는데 할랄 식재료를 사용한 한식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오리지널 한식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킨이라든지 아니면 불고기 이런 것들 사용할 때 할랄 인증받은 할랄식으로 도축을 한 제품들을 가지고 저희가 한식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도축 부분인 소랑 네, 닭이 다 인증받은 제품들을 쓰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조금 어려운 게 고추장 소스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술이 조금 섞여서 네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사용을 못해서 저희가 직접 고추장 소스를 저희가 직접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신경을 쓰셨네요. 네네. 키친에서는 이제 도시락도 만들어서 네네. 배달도 가능한 거고 네네. 이런 식으로 케이터링 뷔페식으로 이제 출장식으로 이렇게 네네. 하시는 그런 거죠? 네, 푸드트럭도 나가고 있습니다. 아, 푸드트럭도 네네.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게 업체 이름이 뭐죠? 할랄푸드 코리아고요. 검색하실 때는 스타 케이터링을 치시면 검색이 나와요. 아, 네네. 제가 링크는 아래다가 달아놓겠습니다. 네, 인터뷰 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그거 맛있어. 그거 맛있어. 무슨 소리야. 내가 먹어봤는데 얼마나 요리 잘하시는 거야? 그렇긴 한데 근데 이게 그만큼 맛있다는 그만큼 거지? 맛있다